항상 이런 소감 얘기할 때가 제일 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 시점에 제가 어떨지 되게 상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전생의 수연, 현생의 성원으로서 즐겁고 또 행복했고 또 우리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랑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추억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오늘 촬영이 끝난 거거든요. 저희 드라마 재밌게 봐주셨던 드라마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좀 오래오래 남는 드라마로 기억되었으면 좋겠고 서원과 수연이도 많이 사랑을 받았었으면 좋겠네요. 이건 방영이 다 되고 난 거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한 만큼 여러분들께 웃음과 재미와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드라마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서원이를, 수연이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스럽게 해서 한혜나 연기했던 박규영입니다. 와 진짜 정말 제가 가장 사랑했던 현장 같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스태프들도 배우들도 함께 너무 사랑하고 응원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끝났다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 방송까지 남았기 때문에 끝났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스럽게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사랑 많이 하면서 찍었던 드라마니까 끝까지 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네, 어느덧 몇 개월의 장정 긴 여행이 끝나고 드디어 마지막 촬영이 끝이 났어요. 우선은 많은 추억들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함께 작업했던 배우님들과 감독님이와 모든 스태프분들과 이제는 또 언제 뵐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에 많이 또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또 슬픔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행복하게 작업을 잘 마친 것 같아서 또 후련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오늘도 사랑스럽게 저희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고 많이 많이 또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정이 잘 전달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또 다른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복요미 역할 이현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스럽게 화이팅!